제19호 태풍 쏠리기 서해상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길목인 전남 지역은 강풍을 동반한 높은 파도와 함께 빗줄기도 점점 붉어지고 있는데요. 오후 3시쯤에는 목포 해안에 지날 것으로 예상돼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목포항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성우 기자,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목포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목포는 현재 태풍이 직접 영향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강한 돌풍이 몰아치고 오면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 정도의 바람이 불기도 하고요. 제 뒤로 확인되는 바다에서도 너울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빗줄기도 굵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서해 남부와 남해 서부 전 해상, 광주 전남 전역에 태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남해안은 순간 최고 풍속 초속 40m, 서해안은 초속 30m의 강한 바람과 함께 6m가 넘는 높은 파도가 예상돼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풍의 북상에 따라 이곳 목포항과 완도항 등을 오가는 여객선과 어선에 발이 묶였고 항공기 운항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전남 지역 모든 학교에는 오늘 하루 임시 휴교령이 내려졌고 광주도 13개 학교가 휴교하거나 단축 수업을 실시합니다. 태풍은 많은 비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100에서 250mm, 지리산 등 많은 곳은 400mm가 넘는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태풍은 오늘 오후 3시쯤 목포로 접근할 것으로 보여 광주 전남 지역은 오늘 오후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목포항에서 KBC 박성호입니다.